약간 고추장 조금 넣고 묵은지 넣고 볶을 거예요. 장갑 다 끼세요. 아, 예. 그 밑에 장갑 다 있으니까. 비닐 장갑하고 이거 이제 어떤 걸로 끼시겠어요? 비닐 이거 네. 뭐예요? 그 라텍스 장갑 끼시면 되게 편해요. 어떤? 아, 이게 낫겠네.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되게 편해요. 아, 이거 사면 되겠네. 물 같은 것도. 이게 어디서 팔아요? 그 마트에서 팔아요. 손님 빨아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같은 데서. 왜냐면 자, 이게 묵은지랑 같이 하는 거라서 자, 여러분들 김치 이거 묵은지를요. 묵은지를 빤다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 김치 이거 묵은지를요. 묵은지를 빤다라 그러죠. 묵은지를 빨았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얘는 한번 씻고 낼게요. 속을 다 털어내세요. 네. 물에다가 해서 속을 양념을 자, 후루후루 이렇게 대강 요렇게 묵은지 씻으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아, 물을 씻어야 돼요? 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씻으시면 돼요. 조금 씻으면 되죠? 네네네. 그래갖고 사이즈를요. 자, 요 정도 사이즈로 쓰세요. 자, 대가리 부분도 쓰시면 되고 요 정도 보여드리고 네. 요 정도 사이즈로 쓰세요. 자, 대가리 부분도 다 종종 쓰시면 되고 너무 간단해. 이건 뭐 다 끝났어요, 너무 간단해. 이제? 김치 자르시면 돼요. 이 정도로 되게 요 김치 씻었는데 이걸 볼깡 짤까요? 꼭 짜서 요렇게 쓰세요. 어. 누가 수돗물 아직도 들었어요? 저 수돗세 많이 나가요? 네. 자, 김치 짤뚝하게 쓸면 맛없어요. 네, 좀 큼직하게. 네. 이게 아까 김건희 최 셰프. 네. 김치 써놓은 거 알려드려요. 네. 가랭이를 찍고 있네. 칼이 없어요, 저. 네, 칼이요? 칼 여기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하고요. 예, 얼쑤죠. 항상 우회부터 써세요. 우회부터. 아니. 머리. 뿌리부터. 예. 나는 아래부터 잘랐는데. 아니야, 되게 우회부터 잘라. 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음에 우회부터 자를게요. 또 아래부터 자른다. 머리 잘라내시고 밑에부터 자르시네. 너무 짧아요. 이만해 그러니까 이게 산만하면 안 돼. 이 선상의 말씀을 이렇게 그렇지. 크게 경청을 해야 되는데. 자, 양파 반 개. 조금 두껍게. 양파 반 개를 두껍게. 이렇게. 양파 반 개. 양파 쓰시면 돼요. 돼지고기하고 양파는 아주 부부예요, 궁합이에요. 양파 뭔지 아시죠? 요거 양파라고 하는 건데 요거 반 개만 쓰시면 되거든요. 양파 아니에요? 이 양파 아니세요? 썰렁하네. 자, 양파는 아셔야 되는 게 돼지고기랑 양파는 찰떡궁합이거든요. 김수미 장군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쓰시면 훨씬 좋으시죠. 요거를 항상 대파도 크게 쓰세요. 그리고 대파도 어슷하게 크게 쓰세요. 비껴 쓰는 걸 어슷썰기라고 합니다. 어슷썰기. 대파 이런 모양으로요. 네. 이 모양. 이거 다 써요? 네. 요렇게 비껴 쓰는 걸 어슷썰기라고 합니다. 어슷썰기. 어슷썰기로 두말 내려놓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고추도 어슷썰기로 자 대파도 어슷하게 어슷썰기 아시죠? 아, 이 잘하시고 계시네. 역시 자리가 참. 어슷썰기로 그렇게 반 잘라시네. 안 되고 떡대 자르듯이. 네. 고추도 어슷썰기로. 자, 이제 네. 고추장 양념 들어갑니다. 이제 양념. 자. 양념 하셔야 돼요. 돼지고기 무칠게요. 학생들. 네.
생생하시죠. 아이고 나 속 터져 못 해먹겠다. 네. 자. 아이고. 불 켜고. 불 약하게. 빈.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학생 세 분이 합쳐서 나이가 200이 넘어서 그런 거니까 좀 죄송합니다. 저기 선생님 요거 꺼내 도마에 놓으세요. 여기다 돼지고기 무칠 거예요. 자 고추장 네 스푼 네 개 하나 크게 하나. 네 개나? 자 고추장 네 개 큼지막하게. 매실. 자 매실액. 매실액 다들 아시죠? 마늘생강. 선생님 선생님 조금 아직 고추장 한 숟갈도 못 푸셨어요. 아우 나 쉴 거야. 아우 다리 아파 못 하겠어. 고추 여기다가 네 네 개. 네 개? 네. 고추장 네 개 넣으시면 됩니다. 고추장 네 개. 선생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고추장 두 숟갈 푸셨거든요. 네, 이제 세 개 이제 네 개 됐습니다. 네. 네 개나 넣었어요. 고추 넣으세요. 고추요? 네. 고추 몇 번 탈탈 털까요? 세 번. 오빠, 후추 맞아? 네 번 탈탈탈. 원, 투, 스트레이, 꼬아. 원, 투, 스트레이, 꼬아. 너 많았어? 내가 못 살아, 정말. 이거 말로만 원, 투, 스트레이, 꼬아 하셨지 줄줄줄 센 거잖아요. 오빠, 현식 오빠, 매실 한 숟갈 넣으라고. 응. 잠깐만. 거기다가 하셨어. 아니 딴 데. 안돼 나 못 써. 고추장. 안돼 나 못 써. 딴 때는 나 몰라. 불을 안 쓰시더니 다 쪼일 것만 좀 그대로 했는데 이제. 유리 보래 했잖아. 이게 볶는 게 아니고요. 양념장을. 오빠. 아니 불을 키실 할 때 안 키시고 양념 섞으실 땐 불에다. 불 처음 키셨는데 저기다 키셨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여기다 하랬잖아. 나를 봐. 그래 여기다. 혼자 오지 말고. 안 탔어? 안 탔어요. 안 탔어. 그 매실하고 그 넣어주신 거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고추장. 자 우리. 제자분들 고추장하고 매실하고 한 거 저기 예 지금 작곡하고 계시지 마시고 아니요 예, 지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요거 이렇게 한번 좀 섞어주시고 마늘 한 스푼 많이 넣으세요. 네 마늘. 자, 마늘. 마늘. 자 마늘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매실. 매실 한 스푼 넣으세요. 자 매실도 한 스푼. 그러면 자,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아, 역시. 아. 어, 너무 된 것 같은데요? 매실 안 넣으셨죠? 매실 넣는데 한 숟갈 넣으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돼지? 이거 돼지 김치찌개니까 돼지. 다 됐습니까, 양념? 예,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예. 자, 넣고 주무르세요. 아, 이제 여기다가 넣고 양념을 잘 벨 수 있게 주물주물. 예. 지금 팬 달궜죠? 네. 전혀 기름 안 넣은 상태에서 묵은 김치를 먼저 볶아요. 묵은 김치를 먼저? 우와! 김치를 달달달.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에서 김치부터 볶으세요. 아, 기름 같은 거 안 넣고. 예, 알겠습니다. 네, 김치 넣고. 자, 김치 다들 넣으셨죠? 자, 이 수저로. 그리고 자, 양파 넣으세요. 아! 대파는 지금 안 넣어요. 김치 넣고 예, 팬에다가 양파 먼저. 양파를 먼저 김치에다가 자, 돼지고기 넣으세요. 자, 돼지고기를 이제 자, 이 한쪽에다가 한쪽에다가 한쪽에 몰아 놓고 자. 많이 저기 있잖아. 내가 말해. 돼지고기 아직 안 자르나요? 예, 반씩 자를게요. 네. 가위로 자르세요. 네. 아까 잘라 묻힐 걸 그랬네. 아이고, 이건
왼손으로 젓고 오른손으로 주무르고 하지. 이건 야 진짜 엄청난 요리다. 왼손으로 젓고 오른손으로 주무르고 하지. 이건 야 진짜. 어 양손을 쓰시네. 그럼 어떻게 이거 지금 이거 타게 생겼는데. 네, 근데 양손을 쓰시는데 이거 보실 때 이거 정지하시고 이거 비비실 때 이게 정지하세요. 그리고 고추장만 했지 네. 간은 안 했어요. 아 그러네요. 양조간장 반 숟갈 넣을 거예요. 아. 반 숟갈. 반 숟갈이라고 하는데 한 숟갈 넣으시면 됩니다. 중간장인데. 어디요? 네. 양조간장이. 이거 조선 간장이요? 이건 아, 이건 네. 잠깐만요, 저기 여기 선생님들 지금 멘붕 오시 잠깐만 양조 간장, 진 간장, 국 간장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양조 간장 몇 숟갈이죠, 선생님? 한 숟갈. 한 숟갈이요. 잠깐만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한 숟갈이요. 잠깐만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한 숟가락이에요. 여기까지는 안 들리시나 봐요. 그거는 물엿인데요. 안 돼. 나는 글자를 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어떤가 이거 여기 발효 양초지 않아? 발효 양조 간장이잖아요. 아 양조가? 네. 안 보여서 그러지. 선생님, 간 보셨어요? 응? 간 보셨어요? 아니, 아직 안 봤는데. 입에 다 묻으셨는데요? 자, 너무 빡빡하면은 학생들, 지금 대파하고 홍고추 넣으세요. 자, 대파와 홍고추 들어갑니다. 자, 너무 빡빡하면 생수 세 수저 넣으세요. 자, 생수를 조금 넣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겠다. 고기도 좀 잘라. 역대적으로 묵은지가 들어간 것들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김용곤 학생이 저렇게 집중하는 거 정말 처음 봐. 나 스스로 놀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음식 하는 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구만. 맞아. 여기만 집중하게 되네. 맞아. 이것도 좋으네. 아무 생각이 안 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나오면서 돈을 어디다 숨겨놓고 왔더라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보세요. 전혀 안 올 것 같은데 여기다 설탕 조금 넣을 거예요. 자, 설탕. 요거 한 숟갈만 넣으세요. 자, 설탕 요걸로 한 숟갈. 예, 알겠습니다. 설탕 한 숟갈 넣는다는 게 찬성입니다. 자, 고기가 다 익어지면은 다 익어가고. 그리고 참기름 네. 계속 넣으세요. 막판 마무리예요. 고기가 다 익으면은 참기름 한 숟갈. 다 됐어. 통깨. 돼지고기니까 좀 바짝 익혀야 돼요. 설 익히면 안 돼요. 자, 다 됐어요. 간 한번 봐도 될까요? 김치랑 돼지고기랑 싸서 먹어봐. 오늘 이거는 김치가 약간 설컹하니 맛있어요. 와. 좋아. 딱이야. 김치가 아삭아삭하지. 아, 죽여준다. 짜박짜박하게 해놔야 돼. 아 맛있어요. 끝내주게 맛있어요. 아 진짜. 간이 맞으시나요? 네, 이게 감탄사리를 못하는데요. 네. 아까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네. 자, 읽으신 분들은 접시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자기가 혼자 먹더라도 예쁘게 담아서 드세요. 예.
감사를 나가겠습니다. 감사를. 네. 조금만 더. 야, 그럼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야, 묵은 김치하고 같이. 김치랑 고기랑.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도 한번. 김치가 많이 안 올라왔다. 와,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맛있는데요? 네, 맛있어요. 오! 얼마든지 그걸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야. 어머, 놀랐어요. 어머! 야, 맛있네. 어머. 밥반찬 최고네요. 100점 만점에 98점이야. 정말. 어우. 돼지고기에서도 누린내도 없고 너무 맛있는데요? 보세요. 어머! 야, 조금 넣는데 이렇게 맛있네. 야, 이봐. 먹음직스럽지? 정말, 정말이야. 내가 하고도 신통해. 요 묵은지에 맞아. 김치를 싸서. 그래. 어머. 내 거보다 잘한 것 같아. 뭐 웬일이냐? 뭐 웬일이야? 왜 그래? 아니 나 이렇게 세요 손이. 아니 너무 놀라서 그래. 먹어봐. 경솔한 것 같아서. 아니 괜찮아요. 먹을만해. 어때? 누가 이게 처음 해본 사람이라고 하겠어. 소스도 자작자작 잘 쫄아가지고. 그래? 감도 얇고. 그렇게까지 호평을 받는다. 아, 정말이야. 오빠 묵은 김치 싸서 먹어봐. 김치가 들어가야 돼. 아유 죽어라. 아니 완전 맛있다. 이거는 난 그대로 한 거야.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근데 어쩜 이렇게 잘해? 한번 느닷없이 오빠가 정우랑 다 불러서 한번 딱 그렇게 만약 기절할 거. 아니 오늘 배운 거 된장하고 이거하고 해서 감자 그래 네 가지 아니야. 그래. 뭐 할 수 있잖아. 인증샷 찍어서 보내. 맞아. 내가 그렇게 축구 선수 프랑스. 저 축구선수 지단이 그렇게 우리나라 음식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렇대. 여기 이 스튜디오 좀 게스트로 좀 왔으면 얼마나 그냥 미쳐가지고 왔을까. 지단? 그래. 오빠가 지단. 섭외해봐. 바로 지단 알지? 섭외해봐. 이렇게. 키스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무리로. 다 일로 와보세요. 이제 여기 맛보세요. 예, 근데 국물이 조금 있으시네요. 내 것 맛은 어때? 지금 아직 입에 안 넣었거든? 내 것 맛은 어때? 지금 아직 입에 안 넣었거든? 이 메뉴는 저승까지 가지고 와야 돼.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히다. 이거는 쉽구나. 아, 이거는 실패가 없네. 이게 묵은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국물은 조금 있는데 그런대로 괜찮아. 역시 음식 만드는 거는 그 타이밍과 불 조절과 그렇지. 그리고 손맛.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이거 이 정도 같으면 맛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내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겠네. 맛있어. 아유. 아니 선생님, 옷에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묻히고, 응? 와 진짜 어딨어? 아름답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많이 잡어요? 옷에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묻히고, 응? 와 진짜 어딨어? 아름답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많이 잡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유 드실 분이 아니세요. 아까도 식자도 세 공기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저렇게 식성이 좋으신 분이 우유만 드시니. 혼자 그러니까. 대강 뭐 그냥 때우고 위로 때우고 이러지 말고 제대로 해서 잡수시라. 아이 그럼 알아.